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갑자기 급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나와서 그렇죠. 네. 네. 네, 오늘 뮤직 스케치 41화. 아, 41화. 벌써 41회예요. 1년이 넘었어요. 네. 네. 1년이 저는 1년 동안 거의 고정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옆에 분들만 바뀌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처음에 이제 박인 교수님이랑 같이 시작했었는데. 그렇죠. 예. 네, 지금 예, 네, 오늘 또 같이 또 진행을 맡아 주실 예, 네, 장지우 씨. 안녕하세요. DJ 후한 장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래퍼. 뭐 박수로 쳐야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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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저와 함께 진행을 함께 해주실 분이 오셨고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옆집 남자가 오셨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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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소개를 네. 해주시는 게 어때요? 어떠세요? 네, 저는 옆집 여기 보고 하면 되나? 네. 네. 옆집 남자고요. 네. 뭐 곡 쓰고 뭐 기타 치고 노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보통 이제 한마디로 싱어송라이터라고 그쵸? 하죠. 네. 싱송, 네. 싱송, 싱송, 싱송 옆집 남자님. 예. 네. 예. 아무튼 예, 오셨는데 옆집 남자. 예. 본명 얘기해도 되나요? 본명? 예, 본명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네. 예. 그냥 옆집 남자로 남는 네. 게 그냥 옆집 예. 남자. 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다 알 건데.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옆집 남자라는 이 닉네임이 있기 전에 저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를 네. 알고 있는 관계였는데 옆집 남자로 하려고 딱 이럴 때 이제 옆집 남자 이제 찾아봤죠. 네. 근데 다른 옆집 남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네이버 네. 인터넷에 뭐, 네, 뭐 그런 거 뭐. 네. 뭐 그렇죠. 뮤지션 옆집 남자 아니라 네. 네. 실제로 옆집에 존재하는 네, 그런 옆집 남자가 막 쳐다봐요. 막 네. 그렇죠. 네. 네. 이웃들, 우리네 이웃들. 네, 정말 이웃 남자가 네. 많이 나오더라고. 네, 옆집 남자 뭐 오늘 이 방송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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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송을 통해서 뭔가 옆집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네, 뮤지션이 네, 조금 이렇게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일단 예, 뭐 그냥 옆집 남자가 네.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된 네. 이제 그 오랜 시간 전에 그 인연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뭐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원래 아는 사이인 걸로 네.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네. 옆집 남자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부터 알고 관계가 알고 있었던 네. 거라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이 인연이 네. 뭐 좋은 인연인 거죠? 그렇죠. 악연은 아니죠. 네. 이 좋은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되게 네. 일단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하고. 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실 건데 한번 말씀. 네, 일단은 이 원장하고는 군대에서 만났어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네.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그치. 사격하고 있을 때였죠. 누가 선임이었나요? 네, 제가 선임. 한참 고참이었죠. 아, 네. 한참. 네. 어. 1년 3개월 정도 이제 고참이었죠. 아, 그러면 꽤 네. 차이가 나는 고참이었네요. 네. 그 뭐 군악된. 군악대거든요. 네. 군악대 나왔는데 그 후발주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머도 필요했고 그다음 베이스 치는 친구도 필요해서 제가 그때 이제 내가 상병 때였었거든요. 상병이죠. 네. 상병 때 이제 그 친구들을 뽑기 위해서 그 훈련소에 갔어요. 아, 그 악장 차출. 네, 네. 차출. 악장님하고 아니 그때 아 군악대장님 같아요. 네. 그때. 뭐 아무튼. 흔치 않은 여자 군악대장님이 아, 예,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용학 원장님이 기억을 지금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갔죠 훈련소에 가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소규모 그 소조라 그러지 그, 예 그걸, 그때 이제 예. 그 저희 근데 안에서 이제 용어를 이제 소조 밴드라고 그랬어요. 소조 밴드. 예. 그걸 제가 그때 거의 담당을 하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뽑,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실력이 출중한 친구들을 뽑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출중했다는 얘기죠. 아, 예.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그 전부터. 예. 그래서 이제 여름이었을 거예요 아마. 네. 여름. 네. 제가 훈련, 8월에 입대했으니까. 훈련소로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가물가물한데 지금 계속 기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 제가 얘기할까요? 저 머리에서 시꺼먼 애가 있었고. 네. 그 뭐. 근데 그때 저를 부른 이유가 있었어요. 예. 네.
데이브 매추스인가? 아니요 아니요. 이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이게 제 담당 조교가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있던 팀에서 팀에 있던 그 형님의 그러니까 제가 팀에 그 팀에 있기 전에 베이스를 하시던 형님의 제자였거든요. 제 담당 조교가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이제 훈련병이었고 근데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제 그 목사님이 장로님인가 목사님이었는지 이제 뭐 이제 뭐 군종병을 뽑으려고 이제 뭐 교회에서 활동했던거나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해라 이랬는데 제가 뭐 팀 이래저래 했던 거 이제 적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래도 좀 인지도 있는 팀에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어 너 거기 있었어? 또 이래가지고 거기 있었어. 너 드럼 잘 치겠네. 그래서 제가 예, 좀 칩니다. 이랬죠. 그랬더니 그러면은 마침 걔가 이제 사단 본부 교회에 다니면서 군악대를 이렇게 만나고 있었는데 군악대 쪽에서 이제 드러머가 이제 필요하다. 예, 필요한데 이제 좀 없을까 이랬는데 얘가 군악대 쪽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딱 찍고 온 거였죠. 추천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군악대. 그 친구가. 예. 지금 되게 금시초문인 마냥 표정을 네. 워낙 오래전 네. 네. 좀 많이 오래된 그때가 2006년도였으니까 뭐 거의 9년 지났죠. 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게 그 사격하러 이제 사격장에 가 있는데 뭐 몇 번 훈련병 야 나와 이러고 조교가 그래가지고 아 예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갔죠. 그때 야 엎드려 막 이런 거 장난으로 엎드렸죠. 그때 야 일어나 저희 군악대에서 뭐 찾는다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군악대장님이랑 이제 옆집 남자랑 같이 이제 차 타고 가져와가지고 이제 스네어 드럼이랑 스틱 예 들고 왔어요. 가져왔어. 그 스탠드랑 같이 이제 행사용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뭐 쳐보라고 그래서 그냥 쳤죠. 근데 이제 사실 뭐 그냥 뭐 별거 안 쳤어요. 별거 안 쳤는데 이제 지난 이후로 이제 뽑히고 나서 이제 관계 있으면서 이제 지난 이후로 얘기를 했던 게 그때 이제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이제 옆집 남자가 저한테 이제 물어봤거든요. 어떤 뮤지션 좋아하느냐고. 저는 데이비 매튜스의 카터 비포드 제일 좋아하는 드러머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결정적으로 이제 듣고 이제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데이비 매튜스 정도면 그걸 들을 정도면은 음악을 좀 아는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맞아요. 네. 그렇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훈련소 네. 훈련소에서 네. 훈련소 어디였어요? 26사. 26사. 네. 26사 훈련소에서 네. 시작된. 네. 그렇죠. 네. 비록 옆집 남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었지만. 네. 네. 그렇게 시작된 인연. 어렴풋이 그 모순방기 얼굴이 까맣고 머리 뭐 까맣고. 네, 뭐 머리가 거의 없었죠. 뭐 네, 훈련소였으니까. 머리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해봐라. 그러니까 뭐 롤 이렇게 했었나 네, 뭐 이렇게. 뭐 롤 시키는 거 하고 뭐 이런저런 루디먼트. 근데 그때도 이 친구는 뭐 이렇게 간절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약간 성격이 쿨한 편이긴 한데. 뭐 그때도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뭐 네, 약간 이런 식이었나요? 뭐 되게. 내가 밖에서 음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군악대가 뽑으러 왔으면 저는 되게 간절했거든요. 군악대 이렇게 뽑았을 때 네. 정말 제발 뽑아달라고 막 정말 애원을 했었는데 잘할 수 있습니다 막 그랬는데 얘는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그냥 아 좀 내려놓은 상태였죠 마음을. 네. 아니 뭐 뽑아가면 뽑아가면 니네 데리고 네. 가라. 네. 뭐 그런 어떤 그런 굉장히 여유로운 사실 모습. 좀 뽑힐 거란 자신감 좀 있긴 있어요. 자신감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일단 뭐 그리고 일단 그 데이비 매추스 그것도 그랬고 네. 그래서 뭐 그냥 아 얘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아니나 다를까 뽑아놓고 이제 데리고 와서 신병 이제 생활 같이 하면서 이제 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잼 하고 재밌게 뭐. 놀았죠. 되게 또 베이스 치는 친구를 또 잘 뽑았어요. 또 제 2주 전에 제가 이제 뽑히기 2주 전에 이제 뽑았는데 이제 그 친구도 좀 이제 저랑은 좀 다르지만 이제 비슷하게 이제 면접을 보고 이제 뽑은 거예요. 근데 저랑도 되게 잘 맞고 또 음악적 그런 좋아서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어저께도 아는 친구예요.
아 그런가요? 네. 누구 최한철. 최한철. 최한철 씨. 네, 지금 제 녹음을 펑크 내고 네. 저 지난주에 지방으로 도망가 녹음했었어야 있는 되는데 베이스 녹음했었어야 되는데 빵꾸냈어요. 친구가 까먹고 저기 지방으로 도망을 가 있더라고요. 지방까지는 아니고 안성에 안산. 안산에서 못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 무기한 연기된 저의 싱글이 드럼만 녹음했어. 지금 이것도 좀 살짝 저제 마음에는 아 그냥 천천히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좋은데 아무튼 분학대에서 이렇게 처음 만나서 그쵸. 음악도 같이 하고 그 군악대면은 이제 음악도 같이 하지만은 이제 생활도 같이 하는 그쵸. 거잖아요. 같이 1년여 정도를 산 거지 뭐. 1년 가까이 사는 거죠, 그때. 어땠어요? 서로 같이 살아보니까. 근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관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렇죠. 좋은 관계였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연락 지금 안 하고 이제 만나지 않고 있죠. 그렇겠죠. 제가 이제 일단 제가 후임으로서 이렇게 뭐 연락도 하고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좋은 관계였으니까. 일단 그 베이스도 이제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원래 이제 기타를 주로 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타 드럼 베이스가 모였으면 사실 음악은 그냥 웬만한 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옆집 남자도 이제 저희가 오기 전까지 얘기를 들어보니 간절함이 있었어요. 아, 그 밴드 잼을 하고 싶은. 네, 간절함이 그쵸. 있었어가지고. 조금 걔좀 이렇게 쿵빡이 맞는 애들. 그런 애들. 저희 무료한 군 생활에. 있었는데 마침 또 이제 저희도 와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되게 완전 이등병 말단 야. 때 일단 완전 상병이 그때 분대장이었었나요? 그때? 그때 이제 분대장 막 달기 달기 직전 직전? 직전인데 네. 거의 이제 그때 힘이 예, 이렇게 좀 그쵸. 이렇게 왜냐면 잘 풀렸어요 제가 또 군번이. 저도 잘 풀렸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그 소조를 거의 리드해 나가는 시기였으니까 뭐 그럼 제가 그쪽에서는 그랬죠.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제그 동기가 최한철 씨가 그 이등병 말단인데 거의 뭐 매일 같이 막 합주하고 잼하고 놀고 그랬죠. 이등병 때. 야, 재밌게 놀고. 되게 뭔가 이제 남자들 사이에서는 군 생활 하면은 좀 뭔가 이렇게 고참이나 아니면 좀그 부딪힘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런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이제 오늘 두 분에게서 듣는 이군 생활 얘기는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훈훈한 색깔로 좀 훈훈해요. 일관되는 그런 얘기라서 참좀 색다릅니다. 일단 뭐 이렇게 되게 불합리한 고참은 아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물론 이제 뭐 이렇게 한잔하고 사고 한번 치지. 스리슬쩍 드러나는 이렇게 하고 이게 나 입고 있었어. 주로 저기 안 좋은 기억은 빨리 잊으시는 편이시죠? 거쳐내야죠. 진짜 완전 말년 때. 계속 고개를 좀못 들시 들다 마시는 약간 근데 그런. 이제 그 사건의 피해자 이제 김정환 씨가 오늘 방송 꼭 보겠다 그랬거든요. 장원아 미안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과할게. 아, 급사과. 장원아. 제가 무슨 사건인지는 자세하게 나 물어볼 지금 수 없고 없네요. 왜 화끈거리는데 갑자기? 아, 진짜 웃기다. 이좀 저는 뭔가 모르지만은 뭔가 이 과거에 들춰낼 수 없는 일단 회식이 있었고 회식이 끝난 날 밤이었어요. 뭔가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상황인 거잖아요.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났다. 또 뭐, 또 뭐. 아니, 근데 그 사건의 발단. 아, 그치. 그그 녀석. 그 녀석이 있는데. 아주 완전 인물이 또 잊혀져 있군요. 있었어. 잊혀져 있었어. 사건이 발단이 됐던 인물이 있었어요. 아니 좀 있었네요. 되게 특이한 녀석이 한명 있었는데. 내가 잘못했어. 아 근데 지금 진짜 그때 되게 큰 사건이어가지고 진짜 바깥 뭐 이렇게 뒤집혔죠. 그래가지고 이게 막 말려네. 저녁을 늦게 하나 막 이제 이런 막 진짜 그 되게 막 허탈한 그 뒷모습 그 며칠 동안 그래서 되게 결과적으로 저녁을 늦게 하셨나요? 아니요. 아, 그렇지 않아요. 다행히. 선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군 생활을 그래도 요즘
평소에 좀 네, 좀 잘해놨다는 거죠. 간부들이 네, 잘 그렇죠, 받았다는 네. 거죠. 어찌 보면 그런 게 있죠. 네. 뭐 아마 뭐, 갑자기 이게 네. 생각나네. 오늘 본의 아니게 저희가 초대 손님으로 모셔놓고 네. 네. 잊고 있었던 기억을 네. 좀 들춰내는. 저는 본의 아니게 조금 약간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아, 네. 아 이거 사실 이거 네. 이거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텐데 뭐 김장환 씨나. 지금 이제 특정 인물 네, 특정 인물들은 네. 지금 이 기억이 딱 기억나면서 뭐 빵 터졌을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아나 진짜 그 자세하게 들춰낼 수 없는 점 양해 네. 부탁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미안해 정원. 네. 그 요즘 사회에 네, 이렇게 뭐 잘못을 하고 바로 사과하는 경우가 아니, 잘 없는데 아니 사과했었어요. 네. 바로 다음 날 사과했어요. 네,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네, 뭐 다시 한번 사과하는 공식적으로. 모습이 네. 사회적으로 큰 기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이거 무슨 음악 방송이 아니라 약간 기자회견 같은 네. 네. 분위기가 돼 버렸는데 몇 년 전 일을 8년 전에 일을 네. 8년 전 일을 네. 아무튼 아, 네. 아무튼 어쨌든 옆집 남자는 이제 그 군대에서 만났을 때 굉장히 좋은 네. 뭐 선임이었고 네, 네. 지금까지도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네.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제 뭐 네. 아니 뭐 화수분처럼 네. 쏟아져 나오는데 뭔가 아, 네. 아무래도 이제 군대 고참이다 보니까 네. 또 욕을 또 찰지게 하세요. 또. 아, 그 얘기는 제가 네. 네. 들었죠. 지난번 자리에서 한번 최하철 씨가 만나면 형 욕 좀 해주세요. 네. 항상 그래요. 네. 저희가 안만 인터넷 방송이지만 또 여기서 또 욕하기 좀 네 욕을 좀 하긴 그렇고 네, 네. 뭐 그냥 네. 그래서 그 그 군대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꼭 한 명씩 있을 거예요. 저기 그 자기 소대나 내무실에 네. 욕 이렇게 되게 맛있게, 맛있게 찰지게 잘하는 뭐 선임이나 뭐 동기나 그런 분들 꼭 있었을 네. 거예요. 그냥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 이게 최한철 씨가 네. 얘기하기 아 뭐 이렇게 형 욕은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칠맛이 네, 있다는 거겠죠. 애가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막 되게 뭔가 희열을 느껴 막 들으면 그 친구가 문제가 있는 네. 거 있어요. 네. 네. 약간 정신적으로 세디즘 같은 게 있을 수도 네. 한철이 그렇게 안 봤는데 네. 근데 물론 뭐 욕을 하는 거는 이제 뭐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좀 친해지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어. 그냥 더 친밀감의 어떤 표현. 네, 근데 뭐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던지는 욕이 아니라 그냥 장난스럽게 툭툭 던지는 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자들 사이에서는 또 그런 게 어떤 친밀함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네. 네. 네 또 그때 군 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욕 먹고 그런 것도 좀 재밌었어요. 네. 되게 골 때리잖아요. 네, 아무튼 좀. 들어볼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네. 하지만 네. 네. 아무튼 오늘 그 옆집 남자의 인간적인 매력이 네. 네. 우리 이 원장님의 입을 통해서 네. 계속돼서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네. 닉네임부터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옆집 남자. 네. 근데 옆집 남자라고 지은 이유가 그냥 네. 갑자기 그냥 불현듯 궁금한데 아 옆집 남자라고 네. 지은 이유 어떤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제 원맨 밴드를 하기 위해서 뭐 제 본명을 쓰기에는 네. 제 이름 본명 자체가 뭔가 뮤지션스러운 이름은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냥 평범한. 네, 네. 그냥 뭐 평범하고 그냥 그냥 남자 뭐 이런 거라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활동명을 하나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자기 그 활동명은 뭔가 대부분 좀 멋있는 걸로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좀 있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죠. 좀 이렇게 감각적이고. 혹시 후보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후보. 아예 그 말 못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나 지금 생각해도 오글거리는 거. 아 네. 그래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에요. 네. 네.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했지.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한창 제 제대를 하고 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만났을 때 들었던 말이 나를 어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서 많이 본 사람 같아. 뭐 근데 저도 조금 그런 거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외모가 그냥 약간 평범하게 네. 생겨다 보니까 그냥 뭐. 우리 고모부 닮은 것 같아. 뭐 이런 말도 하고 네. 뭐 우리 뭐
어디 태권도 뭐 우리 사범님 닮은 거 같아 뭐 이런 말로 듣고 뭐 어디서 네. 말 본 거 같다고 막 그런 얘기를 이제 한창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런가 그러면서 갑자기 불현듯 스친 말이 없진 남자였어요. 아, 그러니까 일상에서 한두 번쯤은 마주쳐본 듯한 인상, 네. 네, 그런 이미지. 네, 그래서 어 그래 그럼 그냥 옆집 남자로 짓자. 뭐 이렇게 세련되고 그런 이름 감각적이고 뭔가 그런 거 다 지워치우고 옆집 남자로 짓자. 그래서 그걸 그냥 지었죠 일단은. 아. 일단은 짓고 예. 그게 예. 2007년도 때. 2007년도. 네. 네. 아, 옆집 남자 굉장히 이름이 기억에 잘 남으면서도 좀 쉽고 되게 또 우리 그 외모에서 풍겨지는 그런 이미지랑도 잘 맞는 것 같고 저도 그런 똑같이 느꼈거든. 처음에 이제 그 공연 때 저희 만났을 때 끝나고 만났을 때 그때 제가 느껴가지고 네. 아무튼 그때 처음 딱 뵀을 때 옆집 남자라고 소개를 받았을 때 저도 아 그래 내 주변에 저도 이제 자취를 오래 했으니까 이렇게 뭐 다 가구가 사는 그런 뭐 건물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살아본 결과 네 그쵸. 옆집 남자분과 비슷한 외모를 가신 분이 꼭 한둘은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꼭 한둘은 있어요. 굉장히 이름이 잘 맞는 것 같고 저 어디 네. 술집 가면은 이렇게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애들 있잖아요. 네. 우렁차게 그 이모를 부를 것 같은 네, 그런 이미지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지었고 그러면 그 이름과 동시에 그런 옆집 남자로 활동을 시작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 활동 공식적인 공식적 이것도 뭐 그런데 이름을 지어놓고 일단 음악은 그 전에도 만들어 놨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름을 지어놓고. 그다음에 계속 음악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고 나서 뭐 한 2008년도쯤에 아주 그때쯤에 네, 그때쯤에 이제 클럽 공연을 했죠. 홍대 그때 그 동에서. 같이 기타 하던 친구 저랑 동갑이었었는데 저 네, 네. 옆에 세션맨 네. 세션 하는 친구 코러스랑 또 기타를 네, 또 도와주는 친구랑 해서 홍대 부근에서 이제 클럽에서 공연을 시작을 했죠. 네. 시작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앨범 EP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틈틈이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그때는 한창 공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클럽 공연을 많이 했어요. 또 2007 그때가 2008년 예, 또 아직까지 그 홍대의 그런 클럽 데이도 뭐 남아 있을 때고 지금 네, 다시 부활하긴 했지만은 중간에 없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운드 클럽들도 활발했던 그런 시기에 한 공연을 또 활동을 많이 하셨었던 거네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그때 이제 저 이제 전역하고 네. 막 전역하고 이제 뭐 이래저래 뭐 연락도 계속 하면서 이제 만났는데 저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작업실이 문정동이었었나요? 아니 포이동. 아 포이동. 포이동. 포이사거리 그쪽 근처에 이제 작업실에 가서 음악 들려주고 뭐 음악 어떠냐. 그때 이제 되게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옆집 남녀라는 곡이었거든요. 아 네. 옆집 남자. 부른 옆집 남녀. 옆집 남녀 제목이 곡 제목이 네. 옆집 남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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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곡 되게 재밌는데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기획사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곡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가 더 좋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 처음 네. 개인적으로 아, 되게 들어보고 싶게 말을 하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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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어, 자료는 있죠. 옆집 남녀? 예. 네. 맨 처음에 작업했던. 아 처음 거, 처음 네. 거 집에. 아 처음 작업했던. 처음 작업했던 거는 집에 컴퓨터 있지. 작업실 컴퓨터. 나중에 한번 들으세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아 갑자기 좀 얘기가 세 개를 했는데, 예. 네. 그 되게 풋풋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일반인을 섭외해서 이제 노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녀가 듀엣으로 하는 아~ 거기에 이제 좀 연극 같은 것도 있고 네네네. 듀엣으로 하는 곡인데 되게 풋풋하게 진짜 한 진짜 거예요. 네. 그 주변에서 일어날 만한 네. 상황을 보는 것처럼 잠시만 끊어갈까요? 잠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네. 네. 옆집 남녀 얘기하고 아 옆집 남녀, 옆집 남녀 얘기하다가 클럽, 네. 클럽 공연까지 갔다가 아, 클럽 공연 네. 네. 클럽 연주하던 아까 네. 이야기하고
클럽. 아 옆집 네. 남녀. 옆집 남녀는 네. 뭐 그 파스텔 뮤직. 네. 그 벌써 나왔죠. 컴필레이션 앨범. 컴필레이션 앨범에.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아 그러면 지금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파스텔 뮤직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2008년에 클럽 공연을 하셨었고 네. 그냥 그렇게 클럽 공연을 하던 중에 파스텔 뮤직에 이렇게 뭐 영입이 된 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2008년 때부터 공연을 하다가 2010년에 첫 EP를 냈어요. EP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디지털로 온라인 상에서만 앨범을 계속 냈거든요. 내면서 2010년을 그렇게 보냈죠. 그렇게 보내고 공연도 하고 그러다가 2011년도 4월에 또 이제 기획을 해서 봄총각이라는 미니 앨범을 냈어요. 네네네. 미니 앨범을 냈는데 그게 어떻게 뭐 파스텔 관계자 귀에 들어갔는지 연락이 와가지고 뭐 제안이 들어왔죠. 뭐 둥지를 터보지 않겠느냐. 그때도 제가 이제 딱 기억하는 거 중에 네.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나 거기 가서 요조 보는 거 아니야? 네. 아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뭐 파스텔 뮤직 하면 네, 홍대 여신, 네. 홍대 여신으로 또 네.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연예인, 네. 연예인을 볼 수 있는 건가? 네. 그때 요조는 우리들 사이에서 연예인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홍대 여신의 그 이제 홍대 씬에서는 네. 거의 뭐 이렇게 정점이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가 딱. 그리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요조 음악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애들이 그 앨범 사와가지고 아 근데 너무 그 근데 앨범 되게 잘 만들었어요. 되게. 음악도 보통 그렇고. 이제 군대에서는 네. 뭐 국군 장병들은 이제 애들이 죽죠. 그냥. 걸그룹을 네. 많이 듣고 보고 하는데 아. 또 여기 군악대라서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네 그 와중에서도 홍대 여신을 네. 또 많이 들으셨구나. 많이 들었어요. 네.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옆집 남자님이 이제 전역하고 좀 한참 있다가 아예 이제 내무실에 그 이제 플레이어가 그 스테레오 시스템이 아예 방마다 다 있었거든요. 원래 있었었나요? 원래 아, 하나 있었을 거야. 네. 원래 근데 이제 방마다로 다 생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들었죠. 각자 방에서 저도 막 CD 사와가지고 막 듣고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요조를 볼 꿈을 꾸면서 네, 파스텔 뮤직에 들어가셔서 들어갔었죠. 이제 거기서 이제 음반을 또 내시게 된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 앨범은 네. 행보를 이어나가지 못했고 네. 그 컴필 전문이 됐죠. 아. 컴필 참여 전문 뮤지션이 돼서 컴필만 주구장창 참여하다가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 아. 8월, 8, 9월 네, 그쯤에 이제 뭐 소속사에서 나왔죠. 빠이빠이 하고 나와서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여러 가지 인데 네. 지금은 그럼 뭐 아무 소속을 두지 않고 네, 지금은 뭐 어떤 소속사가 없고 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런 건 모르겠어요. 소속사를 저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네, 그다음 뭐 일단은 지금 제가 좀 자유롭게 네, 좀 해볼 생각이에요. 일단 당분간은. 네. 네. 근데 뭐 소속사를 앞으로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다. 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네. 나이 제한 없는 거지 여기는. 네, 없어요. 네. 지금 이미 뭐 다 나이들도 네. 네. 그렇죠. 네. 나중에 그러면 자세히. 네. 네. 그거는 저희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방송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좀 네. 그 음악 하나 좀 듣고 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옆집 남녀 들으시죠. 옆집 남녀 들을까요? 네. 옆집 남녀 그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해요. 네. 저도 되게 아쉽다고는 궁금해서. 했지만 네. 좋아하긴 합니다. 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옆집 남녀가 부르는 아니요 네. 헷갈렸네요. 옆집 남자가 부르는 네. 옆집 남녀 네. 네. 같이 들으시겠습니다.